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을 하거나 떠올리거나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나고 모델이 되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고 이런 두 사람의 우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시대는 어렵지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고 특별히 사람 잘 만나는 신앙 인생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 언제나 내가 저들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과 우정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신앙 우정의 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 속에 큰 위기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속에 왕의 권세가 탄탄해지면서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이후에 사울왕은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미치도록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급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런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왕 앞에서도 자꾸만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옹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역시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이 두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보여야 될 그러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챙겼습니다. 다윗을 향한 우정과 사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교훈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의 결심이 분명한 것을 알고 너무나 확실한 것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은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라는 암호를 전달하게 되죠. 요나단은 함께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저쪽에 이제 화살을 쏠 거야. 내가 화살을 쏠 테니 너는 화살을 떨어질 쯤에 빨리 달려가서 그 화살을 주워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이가 달려가는 쪽으로 화살을 쏘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이가 있는 곳보다 더 멀리 힘껏 화살을 쏘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냐, 서둘러라,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신자는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개인적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근본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에서 근무하시고 교회에서 직분 따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정은 일을 한 것 같고 직장에서 근무한 것 같고 교회에서 맡은 일 그저 한 가지 일을 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도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나단은 그저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다윗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요나단에게 다윗은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사울왕이 왕위에서 내려오면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요나단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국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죠. 그죠? 그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과 우정이 깊은 친구라고 해도 이 왕위를 생각하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신실하게 도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이어서 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나단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를 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놀랍지 않나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닌다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충성과 헌신을 할까요?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둘도 없는 여러분 가족 이상의 친구 간의 우정이라 해도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왕가에 살아가는 왕과 왕자의 입장인데요. 공과 사는 분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뜻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깊이 특별히 묵상해야 될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집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계나 상황보다도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교회마다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살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구체적인 그런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내 노력이나 선함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성경의 요구대로 힘써 주의 앞에 평상시에 늘 엎드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삶에 축적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헌신에 기도가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 과정과 방법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결과도 아름답게 믿게 해주시는 거죠. 자, 둘째로 이렇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삶의 자세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어린아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한 거예요. 그런 채로 다윗과 대면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해도 친구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이고 왕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심하고 요나단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요나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끌어안고 이별을 슬피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위기 중에서도 더욱 돈독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진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심으로 일할 때 결과도 좋고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시중들은 아이가 떠나가게 되자 다윗이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정중히 세 번 절하지 않습니까?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서로 울 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하염없이 울면서 친구 앞에 넙죽 세 번이나 엎드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의 사랑과 우정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서로 어깨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다윗이 더 많이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생명 다해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런 우정을 잃은 친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감사와 고마움을 반드시 겉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밑바닥을 읽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간에 성도들 사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표현해야 합니다. 말해야 그 사랑이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돼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도 훈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서로 간에 밝게 웃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얼굴을 늘 거울을 보시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42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도 뒤집는 그런 인생들이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어제는 원수였지만 오늘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가 됐다가 친구가 되어보니까 역시 안 좋아. 내일은 또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인생이 뭐 형통하든 아니면 인생이 어렵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대로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나조차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또 십자가 대목을 받을지언정, 그것을 박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거꾸로 때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꽃노래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잖아요. 이게 사람 감정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친구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자신부터가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정 문제든 일터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오직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수다쟁이가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한 주간의 바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이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42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아, 평안히 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평안은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샬롬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노력한다고 의시의시한다고 해서 전쟁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린다든지 우리가 선하거나 노력하거나 성실해서 없던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이 평강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 다윗아, 염려하지 마. 빨리 멀리 내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도망가.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의 시작과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왕가에 숨어있는 세력이 다윗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간의 어려운 것도 다 인내하시고 극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중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짧게 뒤돌아봤어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진짜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의 시간대에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매듭을 풀어주셨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은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매일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러나 힘껏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고 제단을 지키십시오. 수요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전보다 나은 나중에 큰 영광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운 여러분 은총과 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믿음인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누구보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의 악행 때문에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깊은 긍휼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특별히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더더욱이나 나보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저들에게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이 몸도 지키지를 못하는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나단처럼 악한 권세자들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도우라고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잠언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기도했더니 물질이 많아지고 기도했더니 병든 내 몸이 낫고 이런 자를 가리켜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지금 요단하니 정말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사람을 돕는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 요나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나단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김같이 무죠?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도 누가 용서해 주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 목장원의 성도들, 내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에 오른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네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물질도 나가게 되고 시간도 나가게 되고 나의 은사와 재능이 기부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세상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다. 감사함으로 아멘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어떻게 사회의 약자들과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에게 정말로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의 끝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요나단과 같이 이 땅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고 그 실천 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진심으로, 지혜롭게 여러분 요나단처럼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돕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인 자기도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으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도울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팎 성도들과 이웃들을 신실하게 우리 송현중앙교회는 이번 한 주간에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세속적인 욕심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도 간에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첫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둘째,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돕는 자들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과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신중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시대는 어렵지만 여전히 가난한 내가, 병든 중에 있는 내가,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교회다움과 신자다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향기롭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소서. 내 귀가 열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지켜주시는 샬롬,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지만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 내 건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과 감정은 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말씀을 통해 오는 감동이구나. 아, 진짜 예배가 이런 것이었구나.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맛봐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배가 그냥 멀뚱멀뚱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말씀을 전해드려도 내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성령으로 뜨겁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은혜 받아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야 됩니다.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제 내 가정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자들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손을 잡으신 채로 우리 상대방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